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나스닥 지수가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날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좀 혼재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투자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지 아닐지에 집중하고 있죠.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주가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경제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선 고용지표부터 그랬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커졌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8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 2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즉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실업청구 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18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2천 건이 줄었습니다. 8월의 민간 고용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최신 지표인 실업청구 건수를 보면 딱히 고용 침체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지표였습니다. 네,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날 서비스업 관련된 PMI 지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있었는데 서비스업만큼은 그래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8월 서비스업 PMI가 5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1을 넘으면 업황이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거의 비슷했던 것입니다.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전하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같이 발표된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역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8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55.0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 55.2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3분기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고무적인 증거로 볼 수 있고요. 연착륙 신호를 더해주는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그렇게 임박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결국 미국 경기 침체 여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달려있을 전망입니다. 월간은 8월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보다 고용 상황이 안정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특히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 데이터가 난다면 증시 변동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어서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PEC 플러스가 증산을 두 달 연기한다라고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 사이에 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오PEC 플러스 8개국은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2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당초 오PEC 플러스는 내달부터 하루 18만 배럴의 감산 축소를 단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다시 두 달 미룬 것이죠. 최근 국제 유가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 자칫 감산 계획을 축소할 경우 국제 유가가 80달러 초반까지 뚝 떨어질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 국제 유가는 잠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이내 상승권을 반납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공급보다는 수요 둔화 우려가 국제 유가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이 잇따르자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자재를 비롯해 국채 금리 등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밤 나올 고용보고서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따라 향후 방향이 보다 명확히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만큼 오늘 밤 나올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은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